80번. 80번은 말은 어려운데 막상 식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평행이동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y는 fx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7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소리는 뭐죠?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fx 마이너스 37 이렇게 쓴 거죠. 근데 x는 3에서 x축에 접하니까 함수값이 뭐야? f3 마이너스 37은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f3은 37 이런 뜻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접한다의 개념이 뭐지? 접한다. 기울기가 0이다니까 지금 3차를 지금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 x 이고 얘는 상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f' x 중에서도 3. 그래서 f' 3은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나에서도 힌트를 찾아보자.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원점에서 x축에 접한다니까 얘에다 x에다 0 넣으면 얘가 0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f 마이너스 3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세 개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지금 3차 함수죠. y는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아니구나. 하나 정도 더 있어야겠구나. 뭐 식을 하나를 더뭐 해주지? 그럼 얘도 미분을 해주죠. 미분. 그래서 f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미분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 fx 마이너스 3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는 없어지고. 근데 0이니까 f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식을 거꾸로 구하겠어요. 미분된 식에서부터 구하겠다. 그러면 원래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나오는데 2차가 지금 f' 마이너스 3은 0, f' 3은 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돼? f'x는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므로 a, x의 제곱 마이너스 9a. 그래서 fx는 3분의 a, x의 3승 마이너스 9a,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함수 값은 우리가 앞에 구해놓은 게 있죠. f' 3은 0, 아니, f3은 37이었으니까 여기다 3 넣으시면 27인데 9a 마이너스 39 27a 플러스 c는 3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8a 플러스 c는 37 하나 구하고 또 f 마이너스 3은 1이었지? 마이너스 3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27a 플러스 c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8a 플러스 c는 1. 그럼 얘를 그냥 더하면 되겠다. 더하면 c는 19 이렇게 나오네요. c가 19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식을 다 구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c가 19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 fx에 식이 있으니까 이거 대입을 해보세요. 잠깐만. 그래서 fx는 a가 마이너스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x의 3승 플러스 9x 플러스 1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의 3승 플러스 6 54 플러스 19. 그럼 얘는 3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72 마이너스 플러스 2 더하면 73이니까 답은 1. 이상하게 만들었어. 네, 그래서 답은 1번. 이 평행이동한 걸잘 이해하신대요. 평행이동만 다시 한번 해보자.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우리는 y는 fx라고 했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7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3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y 값이 0이니까 여기다가 x는 3일 때 y는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얘들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또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함수값 x-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할 때. 그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평행이동을 해서 식을 써놓고 하시면 된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하는 걸 구할 때는 이 식을 전체를 미분한다고 치면 얘 미분하면 원래 f'x-3 한 다음에 x-3의 미분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얘가 1이잖아. 그래서 할 거 없고 변환, y값의 변환은 의미가 없어. y값의 변화는 뭐예요? 기울기가 위아래로만 이동, 아니,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이동하니까 기울기 값과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뭐 미분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